이러면 되는 건가? 와 진짜 내 엉덩이 나온 똥처럼 나온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 씨발! 존나 학문 같네. 어 지금 상상되지 지금? 나 지금 성격 추치심 느꼈어. 너 지금 내 학문 상상했지? 너 지금 똥무드. 똥무드. 해리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나가라고. 근데 내가 작별 입장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발렌타인데이잖아. 죽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저 죽으라고. 다들 초콜릿 만들잖아.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지. 근데 내가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 그럼 너네 집으로 와야지 어떡하겠어? 어 장소 왔어? 방송 사고 난 거 같아. 아 넌 고마우니까 줘야지. 뻔하지 마. 그냥 원수 대하듯이 대해줘. 쿠리님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쿠리님 다이어트 성공해서 보스 음식 먹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 이뤘네요. 그래? 나 타이밍 좋게 왔네. 내가 네 음식 먹으려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야. 나 오늘 나한테 행복한 날이야. 다이어트 한 기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날이라고 내가. 그러면 오늘까지 다이어트 했지. 우리 갖다 줄 번호랑 언니랑. 아 내가 뭐 노예야? 아 씨. 이 정도면 남자친구니 뭐니 그냥 내가 싫은 건 누구야? 날 가려서 하라고. 내가 더 싫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 씨 다행이다. 아무튼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가지고 천안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주러 다닐 거거든요. 왜 그러는데? 사연 싫어해? 아니 씨발 심하게 해. 초콜릿이 훨씬 심해. 100배는 심해. 아직 못 봤잖아.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와 이렇게 말 씹는 거 봐봐 이거. 근데 그거 알아? 막내 언니가 나 재료 사는 거 도와줬어. 그건 뭘 도와준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줄 거야. 진짜 나이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어봐야지. 자기가 샀던 재료들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걸 한번 느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얘기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자결식당을 마지막으로 자결식당 시즌1은 종료할 거거든요? 아하하 나이스! 개꿀! 오하! 근데 시즌이면 MC 바뀌죠? 아니요? 당신은 그냥 벌써 죽이려네. 은별아 조만간 너도 투자할 거야. 내가 꿈먹인다 은별이. 진짜 은별이 진짜 내가 진짜 입 벌리고 얹는다. 진짜 제일 잘된 거 줘야지. 유해성 좋아해. 투명 줘야지. 선대 죄를 저지른 인간들한테 지옥을 맛보고 주는 거야. 나는 그냥 정보회사에서 만들어줄 뿐인데. 너 그러니까 남자친구같이 차인 거야. 아 그 얘기 좀 그만해 씨발. 과거에 차인 게 요리 때문이야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어 도시락을 해줬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헤어져. 그 씹새끼지. 나여서도 씹새끼가 되고 말아 차라리. 어 씹새끼 개새끼 쓰레기새끼야. 네 요리 피할 수 있으면 씹새끼 되는 게 개이득이지. 그러면은 한번 그 거시기 뭐야? 근데 주문하시면 어디를 하시나요? 보지도 어? 않았는데 근데? 이쪽 카메라 시야와 내 시야가 좀 다르잖아. 네 시야에 보인다고 가리라는 거야? 어. 너무 더러워 나한테. 더러워인가 말이야. 그러니까 땡큐지 미친놈아. 무슨 자신감이야. 무슨 자신감이냐고. 실제로 땡큐지 봤으면. 나 오늘 자결식당 메뉴 초콜릿 가나슈 만들기. 가나슈가 뭔가 하면은 초콜릿에다가 우유나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내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근데
근데 우유를 원래는 흰 우유를 쓰는데 아니 이런 딸기 우유나 초코 우유나 이런 걸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왔어요.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레오 우유, 이거는 흰 우유. 나 흰 우유 쌤. 야 근데 여기서 팩트 만들고 나면은 다 다크 초콜릿이라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나 진짜 딸기 우유랑 커피 우유 들어간 순간 나 진짜 너한테 뱉을 거야 진짜로. 생각보다 맛있을 거라고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가 합쳐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가나슈는 이탈리아의 터보 요리사가 들고 가던 생크림을 중심 중이던 초콜릿에 빠뜨려서 실수로 만들어진 요리로 의미는 멍청입니다. 뭐냐 쫀득이? 쫀득이 뭐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 쟤? 너도 먹고 싶으면 내가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나 오늘 당장 서울 올라가. 코스 요즘 건강식이 유행인데 파워에이드 같은 거 넣는 건 어때? 난 그런 거 안 만져 몇 번을 얘기해. 얘는 괴식이 아니야. 맞아. 사식이지. 무슨 사자야? 죽을 사지. 프리님이 지금 먹는 초콜릿이 오늘 먹을 초콜릿 중 가장 맛있는 건지. 오 이거 맛있어요. 내가 만든 건 더 맛있을 예정. 너 내가 보기 지옥 가. 너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보기 무조건 지옥 가 너는. 내 기준에선 다 맛있었어. 너 악마인 캐릭터인 이유가 있어. 너도 악마잖아. 내가 죽어서 그래. 옥수심에 죽어가지고 악마로 태어난 거야. 저울 거 반대 오면서 저게 헐! 딸기 냄새 맛있는 냄새! 이거 설마 딸기 우유야? 응! 이 족같은 냄새가 어디서 나 싶었는데 여기서 나는 거였어? 나 지금 무조건 기억한다. 이걸로 만들어진 초콜릿이 어디에 담긴지 지금 무조건 기억해요 저 진짜. 세상에 모든 거를 공략하는 남자 푸린입니다. 오늘은 이 복불복 존망 컨텐츠에서 딸기 초콜릿을 피해보는 컨텐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초콜릿이 더 필요한 거 같아. 우유 먼저 했으면 안 됐는데. 오 이거 다 버려야 될지도? 네? 네가 우유를 한 가득 담고 거기에 초콜릿 존만하게 넣어서 녹이면 당연히 그런 탕이 되지. 괜찮아 푸린이 먹을 거야. 와 봉수가 빼레르르시 줬다. 이따가 내가 직접 만든 초콜릿 갖다 줄게. 중탕 드디어 한 중탕 하라니까 중탕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안 했다고 유튜브에서는. 누구의 유튜브야? 유튜브에 X빠지도 있어. 그분은 그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다 닦아줬다? 응. 야 제일 먼저 먹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아닌데? 내가 도와줬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널 제일 먼저 챙겨줘야지. 아 씨발 카페에서 초콜릿 시켜먹어야지. 카페 고마워 이뻐야. 뭘? 다이어트 도와준 거. 오늘 다이어트 끝났다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초콜릿 먹고 다 다시 토할 수 있을 것 같아. 토하지 말라고. 너 덕분에 진짜 먹토라는 거를 또 다른 의미로 경험한다. 되게 빨리 녹네. 중탕하면 원래 잘 녹아. 이 문제는 뭔지 알아? 누구로는 싫다고 하면서 다 해주잖아. 이러면 난 너를 재물 숨길 수밖에 없어. 난 너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 결혼 존나 늦게 할 거야. 연애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연애도 존나 늦게 할 듯이 아무도 안 데려갈 듯. 야 물 끓어! 물은 원래 끓어. 호텔가 떨지 마. 물은 여기까지 끓잖아. 누가 중탕하는데 이렇게까지 끓이는 거야 물을. 아 호텔가 떨지 마. 근데 지금까진 성공적이야. 성공 못하면 죽어야지. 초등학생들도 하는 건데. 눈으로 욕하지 마. 그래도 오늘은 칼이 없어서 다행이다. 왜? 댓글도 보면 이 칼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바질바질 떨려. 사람 다 똘보야. 우리를 만드는데 누가 포용한 보듯이 보는 건데. 집중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마. 그거 씻는데 도대체 무슨 집중이 필요한 건데. 여기다가 두면 타겠지? 물인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의 저자 톰 오브라이언님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넣으면 뜨겁겠지 당연히? 이게 식었을걸? 당연히 그렇게 안 뜨거. 그러면 너가 들고 있어.
내가 모르고 여기를 뚫어버렸거든. 여기 잡고 딱 잡고 있어. 여기 뚫었다고? 어, 이미 뚫어버렸어. 벌써? 이게 뜨거우면 어떡할까 내가? 잠깐만, 네가 안 뜨겁다며. 잠깐만, 나 방금 중간 대박 존나 뜨거워.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이 아니지, 걱정을 해야 될 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 손에 닿았는데. 야, 존나 뜨거, 존나 뜨거. 아니 안 뜨거운데. 너 소소비잖아 거기. 야, 존나 뜨겁다니까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기 전에 장갑을 띄고는 날 것 같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잠시만 멈춰봐. 괜찮아. 아니 너는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덥잖아 지금. 너도 떼잖아 지금. 다시 든 다음에. 아니 안 죽어. 이거 몇십 초 동안 어떻게 잡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안 죽으니까. 아, 죽지 않겠지. 불도 손으로 만지면 안 죽어. 이걸로 어느 세월을 이렇게 푸고 자빠졌냐고. 숟가락을 갖고 오는 건 어떨까? 우리 인간이야. 이 원숭이 새끼야. 갔다와. 어, 맛있겠다. 어, 잠시만, 잠시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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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큰일 날 뻔. 진짜 부부 생활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갱년기는 절대 안 오겠다. 그치. 이혼할 거니까. 갱년기가 아니라 저기 아니야? 권태기 아니야 그리고? 내 말이. 갱년기 나이 먹은 거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누구 나오는 건데. 그러면 되는 건가? 와 진짜 내 엉덩이 나온 똥처럼 나온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 씨발. 존나 학문 같네. 어 지금 상상되지 지금? 나 지금 성격 치심 느꼈어. 씨발. 어 지금 내 학문 상상했지. 너 지금 동무드. 무슨 모양인데? 뭐 설사 이런 거야?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어쨌든 설사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아 진짜 무슨 모양인지 궁금해서 그래. 한번 보여줄까?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게? 아 이거 보고 모양이 나오고 있대. 정답 소통. 아니 그렇게 할래? 데코레이션 올리면 괜찮을 거라고. 근데 이게 내 거다. 이거 내 기가 내 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만 내 거다. 저기 양 제일 적은 거. 이 제일 많은 게 이게 만화나 형 거 이거. 형이 이제 나이 제일 많으시니까. 제일 많으시. 아니 이거 이렇게 뿌리면 이게 뭐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이거 맛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뿌리냐고. 이거 가려질 거 아니야. 니네가 소똥 같다 그래서 그래. 아니면 맛은 가려져? 먹으면 낫겠지. 그럼 좀 낫겠지. 이거 한 박스당 하나에 다 쏟으라고 한 박스가 있는 게 아니야. 나눠서 이렇게 뿌리라고.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누가 짧지 않은 데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 이거 하나 더 넣어서 규격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됐다. 뭐가 됐다야. 개판 만들어 놓고 뿌듯하게 됐다. 너 혼자 만족하지 말라고. 뭐 이제 냉장고 끊어야지. 그래 내가 넣을 테니까 꼭 다른 거 해. 요즘 구멍증이 있어서 냉장고가 비닐봉지로 된 분홍색 맞지? 그리고 내가 냉장고 갖고 왔으니까 앞으로 만드는 조금 냉장고에 넣어놓자. 이런 식이면 나 이거 너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니까 말이야. 누구 왔는데? 아 카페. 진짜 시켰네 씨발 새끼. 진짜 시켰네 이걸. 심지어 나한테 뭐 먹을 거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미친놈인가봐. 야 저는 초콜릿이야. 해피 발렌타인데이. 너도 곧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시발 난 됐어. 아니 걱정하지 마. 난 받았어 지금. 걱정하지 마.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시발 내 거 먹으라고 저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 먹으라고. 나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그러네. 내가 마실게. 그래서 내가 두 개 시켰는데 너 까먹어가지고 나는 죽었거든? 씨 이럴 줄 알았어 씨열. 나한테 물어보질 않았는데 내가 그걸 시켰을 리가 없지. 다 농담이지 다 내 거야 임마. 맞아. 너 사탕 좋아하잖아. 존나 안 좋아 씨열. 그래? 아 그래? 뭐야 너. 내 말이. 진주야! 진주야!
진짜 미안하다. 난 너희 집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 해피 발렌타인데이 데. 네가 아마 넣을 걸? 너 커피 좋아하잖아, 그치? 그 허미가 그 영어로 좋다는 거 맞지? 어어 맞아 어. 맞아. 너무 좋은 단어인지 얘기하는 감탄사지. 그치 그치. 허미 시백 이게 뭐라 암 이러면서. 그치 그치. 어. 어 이건 진짜 똥치처럼 나온다 근데. 아 요리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아 진짜 내가 똥싸대랑 비슷하게 나온다니까? 야 지금 보여줘? 어 씨. 엄청난데? 감탄사지 마. 원래 초콜릿을 만들면 이렇게 손에 묻는다? 아 그게 손맛이라는 거야 임마. 그 초콜릿에 손도 한 번씩 담가줘. 그게 정성이고 임마 그런 거야. 그 짠맛이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리는 거야. 존나 마음 나가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자격식당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한 거야? 네가 다이어트 실패해서 처음 시작한 건데? 내 업보네. 그렇지. 그래서 나 이렇게 제일 고통받는 거구나. 내가 시초여서. 일단 이거 끝나면은 한 1시간 정도 노가리 떨면서 얼리다가 김앤팔 집 먼저 갔다가 전화 왔어 김앤팔한테. 야 뭐해? 나 이제 잠깐 깼어. 우리 집 빨리 와. 응? 나 너를 위해 소고기 준비했어. 소고기? 아 같이 먹자. 나 20만원짜리 사왔거든. 한우야? 한우지. 지금 와 지금 굽고 있으니까. 아 야 고통은 베풀면 반이 된다 했어. 친구가 슬퍼하면 같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을 나눠줘야 될,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야! 응? 나 한복 입어야 돼. 입어. 응, 여기서 적응 좀 하고 있어? 알았어. 나 그냥 방송 잘하고 있을 테니까 한복 입고 와. 아, 이제 다 나가, 얘들아. 아, 씨. 죽음을 나누랬지, 죽음을 나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같이 죽으면 좋잖아. 죽어서도 놀 수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왜 나와? 왼팔이 같은 경우는 나 따라 순환도 왔으니까 나 따라 적응도 가면 되지. 살고 싶으면 휴지 흔들어. 아 휴지 흔들도 안 살려 죽었잖아. 나쁜 생각하면 저 안에 있는 게 모두 쿠리님에게. 아 진짜 죽같이 하지 마 진짜. 너 내가 찾아낸다 너. 나는 진짜 오늘 다이어트 성공하게 됐지? 초콜릿 못 받는지 알았는데 차비가 초콜릿 하나 보내줬지? 그리고 투수들도 이제 살 빠졌다 하고 돈에도 많이 싸줘서 기분도 좋았지?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자고 일어나서 아 이제 유튜브 올리면서 와 오늘 진짜 주말 진짜 좋다 이러면서 이런 게 행복 라이프인가 이러면서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비번을 치는 거야. 왼팔? 뭐야 누구야 왼팔? 김왼팔? 그러니까 봐봐 저렇게 비번 친단 말이야 김왼팔이. 이거 저렇게 들어와 왼팔. 어 그렇게 들어와서 난 왼팔? 이러니까 갑자기 이뽀가 오는 거야. 왔어? 응. 내가 소고기 준비했어. 어디? 이게 소고기야? 그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 이 안에? 어 갈게. 아 가 빨리 와. 네 빨리 와. 빨리 와. 너 먹으라고 시켜놨어요. 이거? 아이스 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 뻥치지 마. 제가 만든 거지? 아니야 진짜 아이스. 아씨 카페? 아, 내가 방송 한두 번 하나. 아, 여기 이게 있잖아. 이게 있는 거 뻥 치지 마. 이게 왜 비어 있어, 이게? 내가 마셨으니까. 내가 너 마시라고 사왔다니까. 아, 맛있네. 그치? 어. 맛있는 거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네. 그니까, 아니니까. 기다려. 야! 이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기다려. 어? 너 준비했어? 너 이제 저럴 거잖아. 저를 나한테 하니? 어. 니가 다들 얼굴이긴 하지. 나? 나 공안 소리 들어. 나 어제도 민증 검사 하고. 아이 방송 잘하네. 나 진짜 야, 밤 안 죽었다야. 아 씨. 난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래야 구독자 70만 명이 넘는 건가? 와 우리 아직 배워야 돼. 야 웃겨 씨발 방송 와. 진짜 웃겼어. 다시 한번 해봐. 난 내 얼굴이 와 씨 씨발아. 난 내 얼굴이 항상 진심인 편이야. 누가 초콜릿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가나슈래. 가나슈. 가나슈가 뭔데? 반대 먹으면. 아, 아고려슈 그거 아니야? 먹고 죽어슈. 가나슈하게 씨발. 미안해 나 참 아직 깬지 안 됐 그 안 됐어. 그래서 야 오늘 초콜릿 만드는데 든 비용은 얼마니? 4만 원? 4만 원? 그러면 편의점에 10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 더 의미가 그니까 아니야 아니야 야 그만해 마! 나 잠깐 나 화내 1일 경고야 오케이 어? 야 나 레드카드 들어 그래 우리 둘 다 퇴장이야 나 가자고 야 수고했어 네 이상해
이상한데? 뭔가? 먹으세요. 아고 예뻐 다른 마음 진짜 도와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였어? 내 건데 왜 네가 더 잘해?